김태호 PD가 새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MBC가 아닌 OTT, 넷플릭스를 통해서 말이죠. 무한도전과 놀면 무한히를 통해 웃음은 물론 감동까지 안겼던 그가 로드트립 버라이어티로 OTT 예능에 첫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PD의 신작 먹보와 털보는 맛의 진심인 먹보 B와 노는 것의 진심인 털보 노홍철이 서로의 유일한 공통점인 바이크를 타고 전국의 맛과 멋, 멍을 찾아 떠나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그립니다. 론칭 소식이 알려지자 김태우 PD와 노홍철의 재회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한도전과 같이 펀딩을 통해 오랜 시간 호흡을 맞췄습니다. 특히 노홍철의 하차 후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무한도전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눈부셨습니다. 종영우, 유재석을 제외한 무한도전 멤버 중 김태호 PD가 고정 출연자로 손을 내민 것도 노홍철이 유일하죠. 또 다른 출연자 B 역시 김태호 PD와 인연이 깊습니다. 그는 지난해 그룹 싹수리 활동으로 놀면 무한히 최전성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태호 PD는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인 바이크를 내세웠습니다. 몸매 유지를 위해 1일1식을 하며 식단 관리에 힘쓰지만 소중한 한 끼를 위해 맛집을 찾아다니는 비와 여행사를 차릴 정도로 여행의 진심인 노홍철의 묘한 케미스트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번뜩이는 기획력으로 잘 알려진 김태호 PD지만 프로그램 컨셉보다 그가 넷플릭스로 진출한다는 사실이 더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02년 MBC 입사한 김태호 PD가 다른 채널을 통해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상파 방송사 소속 PD가 넷플릭스 예능 시리즈를 연출하는 것 또한 최초입니다. 그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췄던 후배 장우성, 이주원 PD도 의기투합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김태호 PD는 2년 전 공감을 못 받더라도 프론티어 정신으로 해볼 건 해보자는 생각이다. 시행착오가 있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무한도전 종영우 첫 복귀작 놀면 뭐하니를 향한 평가가 엇갈리자 김 PD는 선구자 정신으로 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사이 놀면 뭐하니가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자 그는 새로운 도전을 알렸습니다. 결국 예능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영석 PD가 지난 5월 티빙을 통해 신서유기 스페셜 스프링 캠프를 선보이기는 했지만 TVN 핵심 예능인 신서유기의 스핀오프 성격이 강했습니다. 또한 티빙은 TVN의 자매 회사격 OTT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김 PD의 신작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한도전을 통해 한국 예능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그가 또 한 번 힘찬 날개짓을 하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